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잭 니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와 모건 프리먼이죠? 이름이 그 흑인 배우인데 두 분이 한 병실에서 병으로 만나요. 친구가 되죠. 두 사람은 하나도 공통점이 없을 정도로 극명한 삶과 성격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이제 절친한 친구가 되는데 잭 니콜슨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프리먼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느 날 메모지에다가 뭘 적어요? 뭘 적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의 리스트를 적는다. 원래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속어입니다. 죽다라는 말의 속어인데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죄수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버킷 위에 발을 딛고 이제 줄을 목에 매달겠죠. 그러면 마지막 순서는 뭐만 남았는가 하면 킥 더 버킷. 다시 말해서 그 버킷을 발로 툭 차면 그 죄수는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는 그 이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후회를 갖는 인생보다는 무언가를 할 때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유실해버리고 하지 못해서 갖는 후회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죠. 두 사람은 평생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눈, 코, 뜰 새 없이.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친구가 되어서 낙하도 해보고 뭐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엄청난 일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도전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엉망진창이 되었던 인생과 화해의 여정도 만들어가죠.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상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신뢰 속에서 롯의 처가 갖는 인생을 통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을 좀 볼까요? 20절. 질문을 누가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이런 누군가에 의해서 질문이 나올 때는 질문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하는 자의 의도가 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만으로 봐서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지 또는 진리에 허기 가져서 물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큰 문맥에서 보면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1절을 보시면 그 의도가 쭉 이야기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다 같이 시작. 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심중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해는 이게 사실은 오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리적인 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리라고 기대를 갖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하고 예수님이 펼치고자 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는 사뭇 간격이 있어요. 의중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알고 물었던 질문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18장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다시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두 가지 부정문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부정문이죠. 예, 긍정문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두 번째 부정문이에요. 세 번째 마디는 긍정문으로 답변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정리합시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질문의 요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개의 부정문과 한 개의 긍정문으로 세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문은 뭐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세 번째 긍정문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을 좀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토론과 대화를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클을 만들어서 화자의 중심인을 중앙에 세우고 둥그렇게 둘러섭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 둘러싸여 있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흘낏 평이한 문장 이해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In your heart, 너희 마음에 있다 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구조를 머릿속에 담고 이해를 하면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사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within you라든지 among you가 맞습니다. 헬라 말에도 보면 엔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로 될 때는 물리적인 공간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가 둘러싸여져 있는 안에 있다라는 말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재입니까? 임재입니까?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적인 공적인 사역을 취임사를 통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선포하심으로써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온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할 것이며, 이것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시작하는 선언문이자 취임사였어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단과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자주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일상으로서의 교회,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일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지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재림의 시간, 그것을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이야기가 그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으로 들어보면 좋겠는데, 자, 여기 또 하나 부정적인 설명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다시 보십시다.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할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부정문으로 얽혀 있죠. 이 볼 수 있다, 본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용례로 등장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파라테레시스라는 말은 불길한 말 또는 적대적인 표현을 할 때 인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볼 수 있게라는 말이. 다시요, 불길한 말 또는 적대적인 상태일 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실까요? 뭐 준비가 혹 안 됐으면 우리 가까우니까 10장을 좀 찾읍시다. 앞으로 몇 장 넘기면 23절 볼까요?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뭐가 있도다? 아, 여기 나왔나요? 예. 혼자 잘난 체하고 여길.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도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두 부류로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왜 복이 있는가 하면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다시요, 무슨 눈을 갖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켠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어요. 예, 네. 보고자 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부정문에 사용이 되죠.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탐구하고 연구해서 보고 싶다고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보는 눈을 가진 복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나라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는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여러분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니, 요 설명만 마친다고요. 설교를 마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본문의 의도는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뭔가를 찾고 보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봐야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라는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데 그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긍휼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시 본문을 가서 보세요. 자,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에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르면 또 인자를 본답니까? 못 본답니까? 너희가 못 본대요. 큰일 났네요. 방금은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놓고 못 본다는 말은 무슨 또 상황일까요? 자,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부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곧 이 땅에서 부재가 돼야 안 돼요. 부재가 된단 말이에요. 즉 22절의 설명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주님의 고난받으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곧 고난을 통해 아버지께로 잠시 잠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실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음 절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메시아를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하여 나서는 일들이 많을 것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돌연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징조가 있고 암시가 되어 있지만 그날은 돌연하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부재를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설명했어요. 즉 이런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을 일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지금 이 질문을 꺼내 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 잘못된 제자 그룹과의 기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들이 적어도 꿈꾸는 이 땅의 물리적인 왕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왕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지금 채곡채곡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이렇게 큰 가
간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극을 뭘로 채우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6절 두 경우를 설명하는데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하고 이제 롯의 경우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노아의 경우를 첫 번째 케이스로 들었고 두 번째는 롯의 경우를 두 번째 케이스로 들었어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이 갖는 바는 뭐죠? 노아가 잘 준비했더니 배 안에 그 종말을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먹고 마시고 살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노아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설명을 들은 이제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접근과 시각으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쪽으로 몰아가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위 구원이 돼요. 그러면 잘 준비하면 구원 받고 그렇지 못하면 탱자탱자 놀면 구원을 안 받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라는 이 표현은 어떤 타락의 극치를 설명하는 표현이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일상적인 관심과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그것만 집중하여 그것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행복한 일상을 다 버리고 아니요. 노아 그러지 않았어요. 일상을 살았어요, 노아도. 근데 노아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뭐였죠? 즉,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께 삶의 우선순위와 소망을 두었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빠진 다음에 방주에 나와서 노아는 그래서 계속 거룩한 경건한 의인으로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금방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오명을 남겼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뭘 드렸나요?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담아진 인생들은 뭘 설명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건이 방주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일생의 찬송의 후렴처럼 따라다녔던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상의 설명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노아는 물론 방주를 준비한 삶을 그는 확보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경건했기에 그런 방주의 삶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기에 그 삶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없이는 그 삶을 또 이 비 오는 주일 밤 이 저녁에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롯의 처의 이제 케이스를 우리가 조금 면밀히 바라봐야 될 텐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3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우리 이 롯의 처는 현장으로 가서 본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건너가 보세요.
찾으세요. 창세기 18장. 18장 1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대화서부터 좀 읽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뭐가 되고?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16절서부터 17, 18, 19까지는 자 앞을 보실까요? 성경을 열어놓고 이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맡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 멸망당할 도성을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를 하게 되죠.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고자 할 나라의 그림을 여기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무슨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해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었을까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세속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성경 본문 안에서 맞붙어 대치되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래쪽에 살았던 삶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세상에 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위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의 온 생애 속에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르렀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구약에 두 종류의 인생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최고의 유지거나 법관이거나 재판관이거나. 그러니까 이 불온한 땅에 어쨌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 롯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그네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거리에 밤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의 모욕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집에 이 나그네들을 초대하죠. 그러자 3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에요.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이런 문장들이에요. 아니 이게 아무리 우리와 시대가 동떨어진 고대 시대일지라도 아니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문해적 표현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빚쟁이가 와가지고 저는 평생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빚에 대한 예화가 굉장히 많아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무 악하게 독촉을 해요. 악하게. 그러면 닥달을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차라리 내 새끼들을 죽여라. 그러면 너 해도 너무 하는구나 라는 반호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호법이 되죠. 차라리 내 새끼들 옷을 벗겨가라. 그거는 진짜 내 새끼들을 데려가라든지 내 새끼들의 옷을 벗겨가라든지 라는 팩트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어법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돔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맹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도시, 무법한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나중에는 어둡게 만들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무엇을 어둡게 하니?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것은 그 소돔의 영적인 상태를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눈이 가리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진짜 볼 거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그 부정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처럼 눈은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소돔을 떠납니다. 자, 심판을 예고하는 롯의 예고를 두 사위들, 정혼한 사위들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여깁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을 보면 먼지,
먼지를 털다 그 뜻이에요. 아, 이건 뭐야 하고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눈 멀고 귀다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원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롯은 이 도성에 왜 들어갔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분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한 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의 그 선택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12절을 보세요.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법을 잘 보시면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소돔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입니다. 소돔 근처까지는 갔는데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3절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롯이 이 지역을 택해 들어갈 때는, 거주지를 옮길 때는 거길 딱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문구가 왜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미 롯은 앞서 아브라함과 애굽의 매력 있고 화려한 문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매력적인 도시의 문명과 화려함을 잊을 수가 없는 깊게 각인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가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엇비슷한 소돔 땅을 택해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얼마나 매력 있고 보기가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줄 알았더라고요. 그게 죽음의 불구덩이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 줄 알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그럼에도 택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질문합니다. 이거 롯이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당연히 알고 갔죠. 알고도 이쪽으로 장막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여길 가면 거기가 하나님을 떠난 도성이든 죄악의 도성이든 아무 상관없이 뭘 해도 이익이 남고 벌어먹을 만한 데라고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상 속의 기준과 가치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을 경영하고 인생을 옮겨다니는 모든 가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옮겨다녔습니까? 이게 내게 유익이 되냐가 아니라 이익이 되냐에 매달리는 삶이었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의 논리의 카테고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되냐 악이 되냐의 구조에 우리는 삶의 선택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14장을 보세요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자, 13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까는 근처에 있었는데 어느새 들어와 살죠? 예. 여기에서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정확하게 He was living in 소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소돔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이때 누가 구원을 하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하는데 그때 한번 여기를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돈의 위력 때문입니다. 경제의 논리 때문입니다. 떠나지 못했어요. 아니, 떠나지 않았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이 성에 들어와서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자식들은 옷에 먼지를 털듯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기자는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는가? 성경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9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절.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죠? 지체했어요. 롯은 끝까지 이 도성을 손에서 놓을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끌어낸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롯의 처는 미련을 뒀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됐고 롯은 멸망의 경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정확하게 롯이 이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 가운데 건진받은 근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쌓고 그럭저럭 나름 세상 사람보다는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결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시 건지러 오시는 거예요. 요즘 어줍지 않은 구원론에 의해서 자꾸 행위구원이 득세를 하고 매력있게 설득력있게 많은 사람들의 구원관을 흔들어놔요. 구원은 1서부터 0까지, 1서부터 100까지 우리의 조건과 여지가 0.0001%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분의 택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여러 번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19장이 아니라 17장을 보시면 34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자, 여러분, 이 담백하고도 밑도 끝도 없는 본문을 왜 이 긴 17장의 결어 부분으로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 무슨 신학적 깊이가 있고 설명이 있어요.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대요. 거기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거듭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공로를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도 설명하면서 눈물로 구원을 입고 그분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깊어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십자가 밑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자리구나. 성화를 제가 어떻게 정의했죠? 성화는 인간이 달라지고 성숙하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집니까? 성숙됩니까? 뭐 먼데 갈 것도 없이 절 보면 전혀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 10만 원에 수염을 깎고 뭐예요 그게? 인간은 영원한 동키호테요, 어린아이예요. 진짜 성화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와 공로를 갈수록 절실해지는 게 진짜 성화입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건진받고 구속받은 은혜 속에 그 사랑에 겨워 제주로 향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